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앞에 의문에서 그죠? 제한된 속행 과정이 있습니다. 제한된 속행 과정은 뭡니까? 속행이 일곱 번으로, 그죠? 제한된다 했습니다. 우리, 그죠? 오문인식 과정에서 속행은 반드시 일곱 번으로 제한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의문인식 과정에서 속행도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그 일곱 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한된 속행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인식 과정에서 본삼매 속행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한테, 그죠? 본삼매 속행 과정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불교에서, 그죠? 불교는 열반을, 불교 목적은 열반의 실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죠? 어떤 인식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죠? 아비담만은 특히 뭡니까? 상시한 이론적인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뭐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의문에서 본삼매 속행 과정입니다. 418쪽입니다. 자, 본삼매로 옮긴, 본삼매는 앞바나를 옮긴 겁니다. 왜 이거를 옮겼냐에 대해서 거기 쭉 설명을 해놨고, 그죠? 거기서 둘, 넷, 한 다섯째쯤 가면, 그죠? 자, 여러 가지, 그죠? 자, 청정도론의 정품에 따르면, 청정도론 우리 전 다 했습니다. 청정도론 정품은 뭡니까? 3장부터 10장, 13장까지. 거기서 특히 뭡니까? 4장, 5장에서 뭡니까? 본삼매를 우리 어떻게 정득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뭡니까? 자, 여러 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 명상 주제는 40가지 중에 하나 있죠, 그죠? 그죠? 자, 그 중에, 자, 하나, 그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본삼매에 들 수 있는 그런 뭡니까? 개념을 대상하는 것이고, 28가지가 본삼매에 들 수 있는 그라 했습니다.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그렇죠? 자, 다 했어요, 앞에서. 제가 29가지라 해갖고, 포를 치가지고, 몇 분 뒤에 딱 해서, 스님, 28개인데요. 맞죠? 그죠? 뭐 그것도 기억을 안 하시는가 봐요. 어머야, 그죠? 저는 제가 창피당한 거는 기억을 잘 하고 있어요. A형이 돼갖고. 예, 그래 했어요. 예, 40가지 중에 28가지 명상 주제가 적어도 초선 이상의 본 삼매에 드는 명상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게, 그죠? 여러 가지 명상 주제, 그러니까 뭐, 우리 구체적으로 하면 28가지 명상 주제 중 하나에 집중하여 고정된 표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거듭해서 딱 하면 이걸 우리는 뭡니까? 준비 단계의 이때 생긴 것을 준비 단계의 표상이라 합니다. 거듭해서 닦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익힘 표상이 일어난다 했죠? 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표상에 거듭 몰입함으로 해서 근접산매에 들게 되어 닮은 표상. 자, 그래서 닮은 표상으로 발전되며 이를 보호하고 능숙함을 닦아 근접산매는 이 본산매에 이른다고 한다. 청정도론 거 딱 출처까지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 하나를 본산맥으로 옮긴 것이다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 꼭 한번 음미해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산맥은 일으킨 생각이 크게 개발된 상태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아비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그 본산맥 즉 선의 구성요소 하면 다섯 가지 선의 구성요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저 선에 들었다 이란 뭡니까? 극복되는 것 다섯 가지. 확립되는 것 다섯 가지 이렇게 했죠. 극복되는 것 다섯 가지는 뭡니까? 다섯 가지 장애. 그렇죠, 그죠? 감각적 욕망, 적이, 해태 온침, 들뜸우에 의심이라는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되고 다섯 가지가 확립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우리는 선의 구성으로서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청진도로 할 때 100분 이상 떠들었어요. 그죠? 고개를 싹 돌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선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심사희락증. 에이씨, 내가 다 아는 거네. 지금 여기 딱 그런 표정을 또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그죠? 심사희락증 하죠? 그 가운데 심이 뭡니까?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바로 일으킨 생각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심사희락증 다섯 가지 중에 뭐든지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이 여기서는 뭡니까? 본삼면은 일으킨 생각이 크게 개발된 상태라고 봅니다. 됐죠? 그러면 뭐에 대한 일으킨 생각입니까? 표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이겠죠? 그죠? 우리 그죠? 예를 들어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본삼매를 닦기 위해서 들숨, 날숨을 대상을 합니다. 그러면 들숨, 날숨에 대한 일으킨 생각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뭡니까? 들숨, 날숨에서 표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상에 대해서 생각이, 일으킨 생각이 딱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죠? 우리는, 그죠? 본삼매는
일으킨 생각이 특히 개발된 상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선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기 때문에 당연히죠. 처음에 나오는 이 일으킨 생각이 그죠. 우리 그죠. 본 삼매를 체득하는 가장 중요한 그거로 봐서 일으킨 생각이 크게 개발된 상태라 했습니다. 자, 이 일으킨 생각이 함께 생긴 만부수법들과 더불어 아주 깊게 대상에 몰입하여 이 모두가 그 대상에 몰입된 경지가 바로 본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만부수가 바로 일으킨 생각이죠. 초선은 심사일학적인 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선을 넘어선 경지까지도 그죠? 이제 그런 걸 봐서 이 일으킨 생각이 본 삼매를 그죠? 그 체득하는 그죠? 가장 중요한 그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본 삼매에서는 모두 자완화만 일어납니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본 삼매에서는 등록, 그 여운의 마음이 없습니다. 됐죠? 그죠? 전부 자완화의 과정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속행이 그때 그 본삼에서 나올 때 존재지성으로 가난한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본삼 속행 과정에서 그죠. 그 과정을 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 14번 419쪽입니다.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삼에서 일어나는 속행 과정에는 대상이 선명하고 희미한 차이는 없다. 마찬가지로 여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설명은 뒤에 다 있습니다. 이 본삼의 속행 과정인 경우에 8가지 지혜와 결합된 욕계의 속행, 그죠? 여덟 가지 지혜와 결합된 거는 뭡니까? 뭐야, 지혜와 결합된 게 왜 여덟 가지지? 네 가지인데, 아, 미치고 펄쩍 뛰겠네. 이래 나와야 존경받을 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네 가지인데, 뭐에도 있습니까? 아란한테도 있죠? 그죠? 자극만 하는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거 과정 나 잘 모르겠다. 무조건 이런 거 마음 따지는 거 나오면 뭐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206쪽 이제 왜 초지 일관 제가 있잖아요. 첫날부터 왜 206쪽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뭡니까?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무조건 206쪽을 펴서 봐야 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지금 시간 없더라도 206쪽 한번 펴봅시다, 그러면. 그죠? 여기서 왜 8가지입니까? 206쪽 펴보시면은, 그죠? 여기서 보면은, 그죠? 뭐라 했습니까? 지혜와 결합된 걸 했죠? 그래서 보면 욕계 마음 중에 지혜와 결합된 거 됐습니까? 욕계 유익한 중에 31번부터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혜가 두 가지는 있고, 두 가지는 없고, 두 가지는 있고, 두 가지는 없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은 두 가지, 네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들은 욕계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존재 지속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라한도 뭡니까? 아라한은 본삼매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의 자극만 하는 마음, 거기도 보면 지혜가 있는 것은 네 가지죠? 그러니까 4 플러스 4는 8입니다. 됐죠? 예,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419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본삼매 속행 과정의 경우에 8가지 지혜와 결합된 욕계의 속행. 그러고 뭡니까? 인간 차별한 됐죠?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은 본삼매 들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혜와 결합된 욕계의 속행. 이것이 본삼매에 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가 순서대로 준비, 근접, 수순, 종성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 혹은 세 번만 일어난다. 이건 뭡니까? 이제 예리한 사람은 준비 단계의 마음에 한 찰나가, 이건 찰나는 게, 이건 상관도 사실 없어요. 근데 아비담만 뭡니까? 머리 끝도 혼파죠. 머리 끝이 혼파한다고 했잖아요. 예리한 자는 여기서 준비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리하니까. 둔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삼매 들어볼까? 이러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둔한 사람은 준비, 근접, 수순, 종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삼매 들고. 그죠? 예리한 사람은 한 찰나가 없고, 준비가 없고, 근접, 수순, 종성을 통해서 본삼매 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번 혹은 세 번이 그 말입니다. 멸한 다음 곧바로 적절하게 네 번째나 혹은 다섯 번째 고귀한 속행의 마음과 출세간의 속행의 마음을 합한 28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가 마음을 기울인 것에 따라 본삼매 과정으로 들어간다. 자, 요런 나오는 요런 거 다 어디에 설명해 놨겠어요? 예, 420쪽 이하에 보면 그죠? 쭉 설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그거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은 준비, 근접, 수순, 종성, 문자적인 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이한 마음이 뭡니까? 421쪽에 보면은 그 4번 종성으로 옮기는 나와 있죠. 저 원어는 곧드라부입니다. 이제 그 곧드라부를 그죠?
딱 직역하면 중국 한자로 직역하면은 그죠 종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곧더라 부 이렇게 해서 그죠 종족의 성을 뜻하는 곧더라 우리 뭡니까 그죠 우리 그 성 우리는 성명이 있죠 그렇죠 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뜻하는데 곧더라는 말은 우리 그래서 그를 종성이라 합니다. 와 부에서 파생된 그 합된 거라 했으면 되죠. 자 그래서 문자적인 뜻 그대로 성을 가지게 되는 경지를 했습니다. 성.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제가, 그죠? 자, 저는 좀 무식하게 이제 표현했죠. 상놈이 양반되는 과정의 마음. 그러니까 족보에 등록된 마음. 양반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족보에 등록이 되죠. 그죠? 맞죠? 그죠? 족보에 등록이 안 되면 아직 종성이 안 됐어요. 족보에 딱 등재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종성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 그래서, 그죠? 그, 성을 부여받는 경지. 뭐, 요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가지게 되는 경지. 아시죠? 그죠? 뭐, 박 씨, 김 씨, 이 씨. 그죠? 이런 성을 가지게 되는 경지로서, 근접산매에서 본산매로, 즉, 욕계에서 새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심찰로 나타내는 전문용어이다. 이런 의미에서 계통을 바꾸는 마음이라고 저는 좀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 그대로 족성을, 성을 바꾸는 겁니다. 됐죠? 뭐에서 뭐로? 상놈에서 양반으로. 욕계 사는 사람들은 상놈입니까? 양반입니까? 욕계, 그죠? 그, 빌 게이츠, 뭐 세상 최고라 해서도 뭡니까? 새끼로 보면 상놈입니다. 아니, 그, 좀 무식하게 요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본산매 든다는 것은 새끼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욕계 마음하고 새끼 마음을 하는 거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죠? 새끼 마음은 아직, 그죠? 성도 없는 상놈의 경지고, 그죠? 죄송합니다. 욕계 마음. 그죠? 그래서 그 욕계 마음에서, 그죠? 새끼 마음으로 딱, 새끼 마음이 딱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그러시죠? 상자부 불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이렇게 스님들 어떻게 보면, 심리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죠. 그죠? 욕계에서 새끼 마음으로 딱 바뀌는 그 순간의 마음은 특별하지요. 아닙니까?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이름을 하나 딱 지어주는 겁니다. 뭐라고? 종성이라고. 됐죠? 그럼 이게 더군다나 뭡니까? 종성은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납니다. 욕계에서 새끼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보다 더 큰 종성은 뭡니까? 범부가 성자가 될 때, 그렇죠. 예류, 도가 딱 일어나기 전에 뭡니까? 이건 정말로 이거는 상놈이 양만 되는 거죠. 범부가 성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북방에서 이런 말 잘 안 써요. 우리 저 종성이라는 것은 우리 저 한문 경전에도 뭐 찾아보면 나옵니다만 이런 뜻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사론이나 우리 저 유식 성유신론 같은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종성은 저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욕계 마음에서 새끼 마음이 일어날 때 새끼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것을 종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족보를 바꿔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더 굉장한 거는 뭡니까? 범부의 마음이 일어나다가 성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예류도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성이라 합니다. 그런 게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 여기서 점잖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통을 바꾸는 마음. 딱 그렇게 했죠, 그죠? 그죠? 책에다가, 그죠?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상놈이 양반되는 마음 일어나면 그 뭡니까? 책을 집 던지고 이렇게 하면 돼,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제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설명은 이렇게 하고, 그죠? 예,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선의 정덕의 경우에 이것은 욕계의 혈통에 속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드디어, 이런 말은 안 써도 되는데, 그죠? 예, 드디어, 탁, 이렇게, 그죠? 뭐, 하는, 그죠? 그 부사를 탁 넣으시죠? 드디어, 고귀한 마음의 혈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성이라는 이름을 넣고 첫 번째 도의 경우 이 순간에 범부의 혈통에서 성자의 혈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곧따라 보란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군데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종성, 곧따라 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경지가 바뀌는 찰나의 마음을 곧따라 부라는 재미있으면서도 옛 도인들의 직관이 배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곧따라 부라는 말은 근접산매로부터 본산매로 들어가거나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것 등은 바로 우리의 성을 바꾸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며
이들의 경지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9장에 또 나옵니다. 그죠? 예, 그때 한번 보라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앞에 보면 26가지가 된다 했죠. 그죠? 어떤 그죠? 26가지가 되는가? 그거를 그 밑에 그죠?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다 합니다. 뭐, 나 모르겠는데, 어디를 봐야 됩니까? 206쪽 그죠? 도표하고 또르륵 비교해보면 막 이거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표 4.4는 본 산매를 처음 정득할 때입니다. 됐죠? 처음 정득할 때는 뭡니까? 우리 그죠? 그죠? 우리가 본산매, 우리 본산매 속행 과정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속행 과정에 제한되지 않다 했죠? 근데 처음 정득할 때는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본산매 들은 속행 과정이, 그죠? 됐죠? 그죠? 천번, 만번, 10만번, 100만번, 1000만번, 그죠? 하루 종일, 뭐 이틀, 3일, 막 이렇게 지속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본산매 우리 들면은 하루 동안 산매 들이 또 뭐 그렇잖아, 그죠? 그죠? 열반을 대상해서, 그죠? 열반을 경지에 우리, 그죠? 들었을 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딱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산매 속행 과정에, 그죠? 그 보통 예리함 해놨습니다. 보통 예리함의 차이는 뭡니까? 그거 보면 보통에 K가 들어있죠? K가 밑에 보면 뭡니까? 준비 단계의 산매라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 준비 단계가 들어가면은 보통이고, 준비 단계가 없으면은, 예, 예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위가 곧 떨어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곧 떨어부가 생기고, 바로 JH, 자나, 그죠? 그러니까 본산매가 생기고, 한 번으로 생기고, 바로 뭡니까? 우리 방가가 흐르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 자원화가, 그죠? 10번, 100번, 1000번, 만번, 10만번, 막 계속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죠?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처음입니다. 처음 정득할 때 해놨죠. 그죠? 처음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도와 과의 정득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에는 K가 있죠? 그죠? 준비 단계에 산매가 있습니다. 예리한 과정에서는 준비 단계가 없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여기 처음입니다. 그럼 G가 곧 떨어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MG는 뭡니까? MG는 그 밑에 보면은 도라 했죠. 막가. 그죠? pH는 팔라. 됐죠? 그죠? 도와 과.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저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그죠? 우리 상자부 앞에, 우리 예류 도, 예류 과 하잖아요. 그죠? 예, 도의 마음은 한 찰나에만 일어난다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MG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을 보면 되겠고요. 423쪽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것에 따라. 이렇게 해서, 그죠? 그것도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본산매의 그 차시죠? 중간입니다. 423쪽 중간입니다. 본산매의 속행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수행자가 그 마음을 기울이는 방향에 조건 지어져 있다는 뜻이다. 만약 그가 초선을 정득하기를 원하면은, 본산매를 정득하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마타를 닦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요한 사마타를 닦아서 그의 마음을 초선에 도달하도록 한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선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한다. 예, 그렇고요. 만일 수행자가 도나 과를 정득한다. 이러면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윗바사나 닦아야 됩니다. 됐죠? 사마타를 갖고는 우리 저 도와 과를 정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윗바사나를 닦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본산매 끝에는 당연히 그 방가가 지속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쭉쭉쭉쭉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424쪽. 요약해놨죠, 그죠? 이 전부, 그죠? 우리 본산매 속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기 다 요약해놨습니다. 일종의 고급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자, 기쁨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32가지. 평온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12가지. 아, 막 미치고 펄짝 뛰겠다. 펄짝 뛸 필요 없습니다. 저, 이게 해설 있죠, 그죠? 해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된 두 가지 유익한 마음. 해설이 그려놨죠. 막 이게 도대체 뭐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를 봐야 됩니까? 206쪽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이래 마음 숫자 나오는 거는 헷갈린다 싶으면 반드시 206쪽을 가지고, 그죠? 기쁨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뭡니까? 예? 그러면 왜냐면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사면 못 듭니다. 도화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6쪽 한번 펴봅시다.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는 경우는 뭡니까?
31, 32번만 뺏기 없습니다. 됐죠?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좀 다음의 32가지 마음이 본 삶에서 속행으로 일어난다. 그거는 뭡니까? 밑에 4다기 16다기 12는 32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갖고 왔다 갔다 이러면 다 됩니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온이 함께한 뭡니까? 그 유익한 마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평온이 함께하니까 이건 제5선의 경우입니다. 됐죠? 앞에 기쁨이 함께한 경우는 초선, 4선의 경우고요. 왜냐면 그건 전부 뭡니까? 희열, 행복, 이런, 그게 있잖아. 그죠? 그럼 평온이 함께한 경우는 제5선의 경우입니다. 그것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한 자구만 하는 마음은 이거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아란한테만 일어납니다. 아란한테, 즉, 초선에서부터 4선까지. 됐죠? 예,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평온이 함께한 자구만 마음, 이거는 뭡니까? 아란이 제5선의 경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번부와 유학의 경우 세 가지 원인을 가진 욕계 등등 하는 그것도 예, 숫자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실제로 살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무조건 이해가 안 된다? 206쪽을 보십시오. 예, 206 도표는 특히 우리 사장에서 예,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여운의 법칙입니다. 아까 우리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 계속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운의 법칙을 우리 저 책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의 분석해갖고죠. 427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운의 분석입니다. 자, 모든 경우에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것일 때 다섯 가지 아르마리와 받아들이는 마음과 조사하는 마음과 여운의 마음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다. 그래서 1번 뭡니까? 원하지 않는 대상일 경우. 2번은 뭡니까? 보통으로 원하는 것. 됐죠? 그 있죠? 그럼 3번은 뭡니까? 대상이 열렬히 원하는 것일 때. 그죠? 그래서 특징은 뭡니까? 원하지 않는 대상일 때는 당연히 뭡니까?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원하는 것은 예, 유익한 과보의 마음이고요. 대상이 열렬히 원하는 것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함께합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차이를 가지고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8쪽, 429쪽, 430쪽 계속인데요. 여기서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여운이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우리 그죠? 아비담에서 말하는 의문 인식 과정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자, 그래서죠. 그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아비담마에 의하면 차이시죠? 대상에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점은 그 대상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대상을 원하지 않는 대상,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죠? 내가 열렬히 이게 아니고 그 대상에 이미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본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이죠? 어이씨, 그거 지금, 아, 그렇답니다. 지금 아비담에서 그래 봅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 안 보면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똥같이 봐라. 그 사람 뭡니까? 인식의 전도에 빠졌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쭉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상에 드러나는 이러한 차이점은 그 대상에 본래부터 내재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자의 기질이나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유방가의 주석서인 산모화 윤호단위는 어떤 사람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원하는 대상으로 여기거나 원하는 대상을 원하지 않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식의 전도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됐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원하는 대상이고 어떤 것이 원하지 않는 대상이냐? 보통 사람 논리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금 저작권료를 내야 됩니다. 보통 사람 원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자, 그래서 그죠? 자, 단언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선택과는 상관없이 대상은 그 자신의 고유성질에 따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대상이 가지는 고유성질의 차이는 보통 사람에 의해서 알아진다. 됐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뭡니까? 매우 원하는 대상. 이거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매우 원하는 대상이라고 보죠. 강국 스님은 차라리 다이아몬드보다 나는 빵이 더 낫다. 맞죠? 빵은 뭐 맛이라도 있지. 다이아몬드를 먹지도 못해요. 이거는 뭡니까? 보통 사람의 논리가 아니죠. 그죠? 뭡니까? 인식이 전도된 사람의 논리. 뭐에 전도가 됐어요?
빵에, 그죠? 먹는 거에 뿅 간, 그죠? 인식이 전도된 사람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럴듯 합니다. 그죠? 아니, 벌써 그죠? 보통 사람 이론이 벌써 그죠?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그죠? 상자부에서 주석서 문헌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산모왕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경리나 공무원이나 중산층의 사람들이나 땅주인이나 상인들이 어떤 경우에 원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원하지 않는 것인지 아는 것으로 구분한다. 됐죠? 우리 시대 보통 사람들이 그죠? 저놈 죽일 놈, 이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의 그 기본이 있죠? 우리 요번에 잘 봤어요. 여기까지.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업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게 불교죠, 그죠?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가,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업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과보의 마음들은 아무런 고의성이 없이 대상의 성질과 자연히 일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실제 얼굴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뭐 업 나오면 뭡니까? 당연히 해로운 업, 유익한 업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보면은 429쪽에 다섯째 줄을 보면 해로운 업의 힘으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대상과 마주친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불교적인 논리입니다. 똑같이 해서 뭡니까? 반대로 그 밑줄 밑에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이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은 유익한 업의 힘을 통해서 마주친다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은 429쪽 제일 밑에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여운의 역할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인 조사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두 번째, 보통으로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여운의 여운은 유익한 갑오의 마음인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나 평온이 함께하는 네 가지 큰 갑오의 마음이 담당한다. 세 번째, 열렬히 원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여운은 일반적으로 유익한 갑오의 마음인 기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나 기쁨이 함께하는 네 가지.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뭡니까? 열렬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여운의 마음도 당연히 기쁨이 함께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으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네, 평온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다섯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보통으로 원하는 것은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 이건 뭡니까? 저, 모르겠다면, 뭐를 봐야 됩니까? 206쪽에 보면은, 이거는, 206쪽에 보면은, 우리, 그, 운이 없는 마음 있죠? 그죠? 그거 보면 27번 있죠? 그죠? 평온이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 요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206쪽 도표를 갖고 살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430쪽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보의 마음들은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만 자완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대상과 마주치는 것은 우리 그저 이전의 업의 힘에 의해서 나쁜 업의 힘이 작용하면은, 그죠? 안 좋은 대상을 만나고, 유익한 업의 힘이 작용하면은, 그죠? 원하거나 열렬히 원하는 대상을 만나고, 그렇지만, 자화나 있잖아요? 우리가 속행, 업을 짓는 과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겠죠? 그죠? 그 사람의, 쉽게 말은, 우리 업을 짓는 건 의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보의 마음들은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만 자완하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험자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이거 네 가지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찾으시죠? 그죠? 그거 보면 둘,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을 뵙고도 해로운 자들에게서는 의심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부처님을 뵙다는 것은 유익한 갑오의 마음이죠. 맞죠? 그런데도 뭡니까? 해로운 자한테는 해로운 마음이, 의심과 함께하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평온이 함께하거나 지혜와 결합된 유익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이제 그렇다 했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마조히스트. 아, 이거 또 나오네. 그죠? 마조히스트.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피학대 음란증 환자. 마조히스트. 육체적인, 그렇죠, 그죠? 육체적으로 고통이 오면 이거는 뭡니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맞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야 된대죠?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기쁨이 함께하는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들로 응답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뭡니까?
자, 부정관을 닦는 스님은 썩어가는 이것도 좀 이상이죠. 부정관을 닦는 스님은 썩어가는 시체를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된 유익한 마음으로 주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우리 그 보면은 우리죠 이 부정관을 통해서 초선에 들 수가 있습니다. 초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심사 희락이 있습니다. 희열과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죠?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자원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요 네 가지 보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 밑에도 뭐 쭉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이 아라한에 작용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쭉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라한, 그래서 레디 사이도는 431쪽입니다. 자, 재료입니다. 레디 사이도는 아라한들의 대상과 작용만 하는 자원화를 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그들의 자원화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방식에 관해서 말한 것일 뿐 적절한 결심에 의해서 아라한들은 그렇죠 그죠? 아라한들은 적어도 아라한이잖아요 그죠? 결심에 의해서 아라한은 열렬히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평온히 함께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기쁨이 함께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됐죠? 당연히 아라한이니까 수행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고죠. 그 다음에 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고죠. 제가 그래서 경을 전용판에서는 길게 그다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아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보면 그죠? 혐오스러운 것에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고 한다면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됐죠? 예, 그래서 저 아라한들은 그 결심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 자원화 과정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래의 방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외래의 방언가는 일종의 우리 영혼의 마음인데, 그죠? 이거는 하나의 경우 영혼의 마음이 아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외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래 봅시다. 그죠? 플러스 종류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계속 플러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은 0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됐죠? 마이너스 종류인 마음이 일어난다면 마이너스로 계속 연결될 수 있고 0의 마음은 또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종류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종류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런 거 다 따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중간에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못나고 이걸 쉽게 말하면 중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0이라 표현한 겁니다. 그죠? 0의 그죠? 이걸 중화시키는 마음의 심찰라가 한 심찰라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속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딱 하나의 예외를 들고 있습니다. 예외는 또 대가들은 뭡니까? 예외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 예외의 경우를 외래의 방언가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누구한테 해당되는가 하면 그죠? 433쪽에, 뭡니까? 432쪽에 설명 그거는 앞에 전제의 설명이니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3쪽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만약 기쁨이 함께한 재생연결을 가진 자의 경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기쁨을 여기서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기쁨과 함께한 재생연결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기질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뭡니까? 희죽희죽 잘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기쁠 것도 없는데 희죽희죽 잘 웃는 사람. 그렇게 봅시다. 기쁨과 함께한 네 가지 큰 과보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속행 과정의 마음에서 불만족, 그죠? 기쁨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기쁨과 함께 이거를 플러스로 본다면은 뭡니까? 불만족과 함께하는 마음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속행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마이너스의 속행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속행 끝에는 뭐로 들어갑니까? 방언가가 나오죠? 존재 지속심이 나야 되죠? 그럼 속행 다음에 바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플러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불만족의, 그죠? 속행이 일어났다가, 바로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이 함께하는 존재지속심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중간에 뭡니까? 예, 평온과 함께한 어떤 외래의 방언가가 끼어들어가지고 중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 뭡니까? 플러스인 존재지속심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은 이 이론입니다. 이해하시죠? 플러스에서 왜 갑자기 마이너스 못 났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또라이라도, 그죠? 그죠? 아무리 또라이라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좀 막 이랬다, 그죠? 이랬다가 찰납니다. 1200분의 1초 뒤에 바로 뭡니까? 이랬다가
이 돌고래 사나이가 돼서 안 됩니다. 그 적어도 있잖아. 한 찰나는 뭡니까? 이랬다 펴고 웃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찰나를 인정해 주는 게, 그지 이제 교학적인 이야기 되는 건 복잡해요. 설명은 복잡하게 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특별한 것을 외래의 방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외래의 방과로 해야 되느냐 하면, 그죠? 이것이 또 이야기 또 자꾸 또 설명된 거죠. 이게 불만족이면은 앞에 우리 영혼의 마음도 불만족이어야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불만족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바로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하는 재생의식이 오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종류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저 밖에서 온 외래 있잖아요. 밖에서 온 다른 종류의 마음이 한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래의 방어라는 겁니다. 됐죠? 이해는 하시겠죠? 433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이 외래의 방어는 자신에게 익숙한 욕계의 대상을 대상으로 가진 것이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433쪽 거의 딱 중간입니다. 그 보면은 중간에서 이런 경우에 찾으시죠? 이런 경우에 아비담마의 스승들은 이 둘 사이에서 평온히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 단 한 심찰나 동안 일어난다고 한다. 이런 마음 뭡니까? 전혀 상반되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기쁨이 함께하는 거하고 불만족이 함께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이 바로 연이어서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평온히 함께하는 마음이 중간에 하나 끼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런 경우에 아비담마의 스승들은 이 둘 사이에서 평온히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이 끼어든다고 한다. 그것은 불만족이 함께하는 자원화, 됐죠? 와, 기쁨이 함께하는 방언과, 이제 이해하시겠죠? 불만족이 함께하는 자원화, 그 다음에 기쁨이 함께하는 뭡니까? 그죠? 방언과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완충 역할, 요게 이제 줄 거고, 그죠? 한번 그 표시를 딱 해놓고, 이제 집에 가셔갖고 요 위주로 음미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불만족이 함께하는 자완화와 기쁨이 함께하는 방언과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이 마음은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 인식 과정과는 다른 대상과 역할을 가진다. 즉 인식 과정과는 관계없는 자신에게 아주 익숙한 욕계의 대상을 가진다. 단지 존재의 지속심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가는 길을 말른 것이다. 됐죠? 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갑자기 있잖아요.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 못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영어로, 그죠? 완충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건 뭡니까? 그죠? 그 존재 지속심인 기쁨이 함께하는, 그죠? 그 존재 지속심 방언과가 흐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외래의 방언과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434쪽입니다. 정리입니다. 자, 영혼의 법칙은 뭡니까? 자, 영혼의 법칙은 이거 핵심 뭡니까? 영혼의 마음은 욕계 마음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색계, 무색계, 출생한 마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입니다. 434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직 욕계의 속행 끝에 오직 욕계의 중생에게 오직 욕계의 법이 대상일 때 뭡니까? 영혼은 일어난다.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것이 속행의 법칙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속행 중에서 435쪽입니다. 속행 중에서 그 속행을 크게 여기서는 세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행 중에서 제한된 속행 과정에서 욕계의 속행은 7번 혹은 6번 일어난다. 그래도 후대로 올수록 전부 다 막 7번으로 그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임종시와 같은 느린 과정에서는 5번만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임종시에는 속행 과정이 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음미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우리 오장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오장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내년에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상신변을 놔두실 때 상신변은 뭡니까? 극과 극인 두 가지를 동시에 놔두는 겁니다. 그죠? 하늘의 불과 물이 뭡니까? 동시에 팍! 그죠? 불이 타고 물이, 그죠? 일어난 그걸 동시에 나타나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신변이라 했습니다. 신통 중에는 최고 원구라 했습니다. 자, 빠른 과정에서는 4번 혹은 5번의 반조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그죠? 물과 불이 동시에, 중생의 눈에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이 놔두실 때는 선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찰나라도 선우가 있다는 것. 그죠? 요런 거를, 요것도 속행과 관계 때문에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행 과정은 7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임종 직전에 일어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은 뭡니까? 내생을 결정하는 그죠? 과정이라 했죠. 그죠? 예, 그때는 다섯 번만 일어난다. 그죠? 이제 요것이 우리 제한된 속행 과정의 거이고요. 그 다음에 437쪽입니다. 정덕에서의 속행 과정. 특징은 뭡니까? 예? 일곱 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본 3매, 물론 첫 번째 과정은 제한됩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처음으로 정독한 자에 일어난 고귀한 속행과 신통제의 속행은 항상 한 번만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앞에 우리 도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것은 437쪽 제일 밑입니다. 네 가지 도의 일어남은 하나의 심찰라또만 유지된다. 됐죠? 도의 마음은 단 하나의 심찰라만 유지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뭡니까? 과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38쪽 제일 위에 설명입니다. 각각의 도의 마음, 각각의 도의 마음 뭡니까? 예리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입니다. 오직 한 심찰라만 유지된다. 이 동안에 그 특정한 도에서 멸절해야 할 번뇌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의 기능을 가진 사람은 준비 단계가 들어가고, 예리한 사람은 준비 단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진정에 대한 설명은 그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자, 멸진정에 들 때 해서 그죠? 멸진정의 설명은 거기 쭉 그죠? 439쪽 해놨습니다. 멸진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경에서는 상수멸로 나타납니다. 산냐 외다 있다 누르답니다. 우리 상은 인식, 수는 느낌입니다. 인식과 느낌까지 다 소멸해버립니다. 인식과 느낌 소멸됐다는 말은 마음까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산매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이만 살아있습니다. 몸뚱이만 살아있고 마음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멸진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440쪽에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40쪽 재료입니다. 이 경지는 몸은 살아있지만 인식과 느낌으로 대표되는 모든 마음작용, 즉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멸해버린 상태이다. 이걸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 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 그죠? 삼매의 경지로 우리 불교 삼매, 왜냐면 이거죠? 우리 힌두교 저쪽 그 문헌들에 보면은 멸진정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후대 자기들도 뭐 한다고 그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죠? 초기 문헌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그 삼매의 힘 있잖아요.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예, 그거로 지금, 초기형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예. 뇌사랑 차이가 뭘까요? 예? 뇌사랑 차이가 뭘까요? 심장은 살아있는데, 뇌가 죽는 경우, 뇌사인 경우가 차이가 뭘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죠. 왜냐면, 멸진정에 들었다가는 자기가 원하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멸진정의 특징은, 청정노론 23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뇌사는 불가항력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뇌가 일단 머리면 끝납니다. 맞죠? 예, 뇌사돼갖고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죽는데, 멸진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거는 뭡니까? 그 결심을 하면 했잖아요. 7일 뒤에 깨어나리라. 이런 거죠. 결심을 하면은 그 결심한 시각에 정확하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삼매의 자유자재한 힘, 우리죠. 어떤 수행의 자유자재한 힘을 나타내는 아주 뭡니까? 그 뛰어난 어떤 그런 경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내사하고는 우리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 그래서 몸은 살아있지만 인식과 느낌으로 대표되는 모든 마음작용, 즉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멸해버린 상태이다. 자, 그래서 이 경지를 얻으면 수행자는 모든 선의 경지, 즉 초선에서부터 비상비상처까지 차례대로 들었다가 나와서 이런 경지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이 무상, 괴로, 고, 무아라고 주시한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저 멸진정은 그러니까 불안과 이상을 얻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됐죠? 예, 결론적으로 범부는 또 범부 아니라 그죠? 예류자, 일례자까지도 멸진정에는 들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그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 멸진정에 들어있는 기간은 예, 그래서 이것도 다 정해서 이건 청정도론에서 23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개인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개인 하면 뭡니까? 불교에서는 존재를 나눌 때 원인을 갖고 나눴죠. 전에 우리가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반복학습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를 나눌 때 원인을 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로 존재를 나눕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무런 원인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자. 그죠? 원인 없는 자.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자, 원인 없이 태어난 자는 뭡니까? 모든 악처에 태어난 중생들은, 그죠? 그 재생년 결식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중에 하나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인 없이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 지옥, 축생, 악위에 태어난 자들은 아수라까지 포함해서, 그죠? 지옥, 축생, 악위, 아수라에 태어난 존재들은 불교에서는 뭡니까? 원인 없이 태어난 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하열한 존재라고, 하열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체 태어난 자한테도 원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우리 이제 불구자로 태어난 경우, 이제 우리 신으로 태어나도 뭡니까? 저열한 신. 그 제가 저열한 신의 보기로 뭐 했어요? 정랑신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존재는 비록 선체에 태어났지만, 예, 그죠? 그 원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체에 태어난 자는 두 가지 원인 아니면은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체는 뭡니까? 우리 저 욕, 그렇게 여기서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은 욕계만 해당됩니다. 됐죠? 욕계 선체로 태어났습니다. 즉 인간과 천상에 태어났지만 두 가지 원인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불탐부진,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됐죠? 우리가 적어도 선도에 태어났다, 선체에 태어났다, 인간에 태어났다,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기본 성질의 뭡니까? 우리 막 요새 말로 막 DNA를 해봅시다.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죠? 불탐부진을 있으니까 좋은 데 태어났겠죠? 그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으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 보시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려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세 가지 원인은 뭡니까? 여기서 불치가 들어가면 통찰제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선체에 태어난 사람은 본산매도 못 얻고 도와 가도 승자도 못 됩니다. 아씨, 기분 나쁘 죽겠다. 기분 나쁘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기분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불탐부진만 갖고 태어난 경우,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은 선처에만 해당됩니다. 세 가지 원인은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자, 이 불탐부진, 불치를 갖고 태어난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도 체험할 수 있고 도화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끼 무새끼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원인만 가지고는 새끼 무새끼 못 태어납니다. 됐죠? 왜냐하면 새끼 무새끼 태어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과보의 마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지혜가 없으면 새끼 무새끼는 본산매를 닦아서 태어나는 경지잖아요, 그죠? 예, 이제 우리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거는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하는데, 그죠? 딱 요약하면은 요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에 따른 분류는 먼저 원인을 가지고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뭡니까? 원인이 없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자. 요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번 위에 보면은 두 개의 원인을 가진 자와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 해놨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원인을 가진 자와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자극만 하는 속행과 선의 속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중요합니다. 자극만 하는 속행은 뭡니까? 아라한입니다. 됐죠? 아라한 될 수 없고 선의 속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산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체에서는 지혜와 결합된 과보의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다. 그렇죠. 두 개, 왜냐면 지혜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선체에서도 지혜가 일어나지 않다 했습니다. 악체에서는 지혜와 결합되지 않은 큰 과보의 마음들조차도 일어나지 않다. 됐죠. 그죠? 왜냐면 원인, 악체의 경우에는 원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 개의 원인을 가진 자입니다. 433쪽 그 설명이 그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계의 원인을 재생력을 가진 자들 중에서 번뇌에 대한 자, 아라한들에게는 유익하거나 해로운 속행은 일어나지 않다. 그렇죠. 자극만 하는 것만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학과 분부들에게서는 자극만 하는 속행은 일어나지 않다. 당연하고요. 사견이나 이신과 기록된 속행도 유학과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불안자에게는 적의와 결합된 속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출생한 속행은 적절하게 승자들에게만 일어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보면 저 445쪽의 상황에 따라서 등등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446쪽에 도표 4.5 있죠, 그죠? 요거 해놨습니다. 요거 이해하면 고급입니다. 도표가 중요하다 했죠? 사실 206쪽 있잖아요, 그죠? 206쪽 그 도표하고 이때까지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갖고 하나하나 해보면, 그죠? 끙끙끙끙 하면서, 그죠? 하면
백지 하나 갖다 놓고 있잖아요. 요, 요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공부가 확 늡니다. 예, 그러고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세 가지죠. 욕계 세상, 새끼 세상, 무새끼 세상. 됐죠? 경제와 세상은 다릅니다. 그 설명이 448쪽 제일 위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경제로 보면은, 뭡니까? 우리는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간 마음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욕계 세상, 새끼 세상, 무새끼 세상. 출세간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으로서 출세간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해놨고요. 그럼 욕계 세상에 모든 인식과적의 마음들이 적절하게 일어난다. 448쪽입니다. 색계 세상에서는 적이와 연결된 속견과 여운의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색계에서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색계에서는 적이가 없습니다. 맞죠? 예, 적이가 있으면 색계 못 태어납니다. 무색계 세상에서는 첫 번째 도와 첫 번째 도도 못 일어납니다. 뭡니까? 예루도. 왜? 예루도는 들어서 우리 일어난 됐습니다. 이게 378쪽에 우리 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귀의 그죠 우리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378쪽 나옵니다. 그 378쪽 첫 번째 도해가 적어놓고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 예 그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50쪽입니다. 요약입니다. 욕계에는 인식 과정에만 80가지가 있고 새끼에는 64가지가 있고 무새끼는 42가지가 있다. 아이고 모르겠다. 숫자를 위해 또 이야기하고 밑에 다 설명해놨습니다. 대체 그죠? 혹시 이걸 어떻게 보노? 어떻게 봅니까? 206쪽. 아 오늘 제가 206쪽 몇 번 팔아먹었어요? 한 20번 했다 그죠? 예, 그만큼 206쪽 도표는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예. 지금 보신 게 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인식 과정은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려면 452쪽에 인식 과정은 요약 있죠, 그죠? 요약 과정 크게 보면 어문 인식 과정, 의문 인식 과정, 그죠? 그다음 의문 인식 과정은 제한된 속행 과정, 본산매 속행 과정.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와 이렇게 해서 그죠? 야, 12분에서 그죠? 제가 이런 평은 없어요, 그죠? 지사랑을 하고, 그죠? 남 죽가느라 하고, 이제 정신이 없어갖고, 그죠? 좀 그 하긴 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예, 12번, 무사히, 제가 단 1분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죠. 불광사 11년 왔는데, 그죠? 1분도 늦게 온 적 없고요. 1분도, 예, 마치기 전에, 이제, 그죠? 2시간 채우기 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한 번 있었나? 그러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어눌하게, 말도 어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학한 경상도 사투리에다, 그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끝까지, 또 늦은 시간에, 그죠? 예, 이렇게 또, 그죠? 제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예, 또 들어주셔서, 예, 또 함께 기뻐해 주셔서,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예, 깊은,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우리가, 금생에, 그죠, 또, 올해, 그죠,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공부한 이 인연으로, 예, 우리 여기 오신 불자님들과 저가 동시에, 그죠, 함께, 예, 해탈 열반의 예, 튼튼한 토대를 만들 수 있기를, 예, 그, 기원하면서 제 두서없는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내년에 이제 안 오면 안 되겠지, 그죠? 예, 내년에 또, 요, 오장부터 예, 더 이제 좀, 좀, 개그 콘서트를 더 연구를 해갖고, 예, 더 재밌게, 예, 그렇게 또 하도록,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